대학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2교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2017 자연계 논술 전형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첫 번째로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해볼 텐데요. 자연계 논술은 크게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로 나뉩니다. 수리 논술은 말 그대로 수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자료 분석 능력, 문제 분석 능력, 계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최근 대학별 기출 문제들을 보면 범위가 확대되고 문제가 심화되는 등의 경향이 있지만 결국 교과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과 내용의 풀이 및 전개 등을 훈련하면서 교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내신이나 수능 준비보다는 수능 수준의 준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 논술은 대다수의 대학들이 과목별 논술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물리, 화학, 생명과학 교과목 중 수험생이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과학 논술을 준비할 때 수험생들이 과학2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수험생이 과학2를 선택하여 보는 경우라면 심화학습이 필요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수리 논술만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 논술만 실시하는 경우 수학을 아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오히려 수리와 과학 논술을 함께 실시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합격 레이더 두 번째로 자연계 논술 시험 유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수리와 과학 논술이 주를 이루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언어 논술형 제시문을 이용해 인문적, 사회적 소양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대학의 자연계 논술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연세대의 경우 수학을 필수로 과학은 4개 탐구 영역 중 1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과학 2 수준까지 출제될 수 있지만 난해한 개념이라면 제시문에서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 자연계의 대부분의 학과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구환경과학과 건축학과 정보대학 등 제시된 대학들의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서강대는 간혹 과학 관련 제시문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동국대는 수학 풀이 과정을 보는 한두 문제, 그리고 과학은 통합 국가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홍익대, 인하대, 세종대, 광운대 등은 수리 논술만을 실시하고요. 숙명여대, 항공대 이학과 소프트웨어학과는 수리 논술과 언어 논술형 제시문이 함께 출제된다는 점을 알아두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마지막으로 자연계 논술 전형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기별로 구분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자연계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6월과 7월인데요. 수리 논술 위주로 기본기를 쌓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교과 내용 및 개념의 정리, 제시문과 논제의 연관성 파악 등이 중요하고요. 9월 이후에는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별 세분화된 학습이 요구됩니다. 논술 출제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험 시간을 고려해 시간 배분까지 연습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2교시 합격 레이더 총 2주 동안 2017 논술 전형의 대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윤상영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